0.9% 금대장 쌀과 누룩으로 발효해서 청량하고 목넘김이 좋은 무알콜 막걸리맛 음료입니다. 수불은 술에 가장 오래된 우리말 구호입니다. 수불, 술, 술로 변화한 것이고요.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발효되는 형상입니다. 물 속에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효될 때 부글부글 끓는 게 바로 수불입니다. 전통제 최초, 우주 최초 무알콜 막걸리맛 음료입니다. 아마 무알콜 맥주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무알콜 막걸리는 처음이실 거예요. 네, 알코올 함량 1% 이하가 술이 아니라 음료이고 저희 수불수불 0.5%는 알코올 0.5% 함유한 무알콜 막걸리만 음료입니다. 100% 국내산 쌀의 단맛과 발효의 산미, 즉 신맛의 조화를 이룬 게 저희 무알콜 막걸리 수불수불의 대표적인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디감이 일반 막걸리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쌀 함량은 막걸리의 2배 이상의 쌀 함량을 가지고 있어서 성분 면에서는 아미노산 18종을 함유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수불수불은 쌀누룩 제조 기술 기반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황화 발효 식품료 제조 기업입니다. 저희는 무알콜 막걸리 맛 음료 수불수불, 막걸리 효소, 쌀누룩, 누룩수불 시즈닝 세 가지 제품을 출시하고 이제 유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세상에 없던 제품이다 보니 홍보나 마케팅 쪽에서 어려움이 크고 있고 오늘 푸드위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홍보 마케팅에 효과를 좀 거두고 싶어서 나왔게 됐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콜 발효제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쌀누룩은 일반 밀누룩 대비해서 원가가 높고 임이나 이치, 이물이 없기 때문에 식품의 전복과 효소제로서 식품의 전복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저희 세 가지 제품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시도들로 제품의 확장성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쌀누룩이 효소제로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랑받고 식품 가공 산업의 활용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